야곱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찬요 전승이 1460년 백봉령축입니다. 원문 치산후무소고 욕수이벌독수 백봉령 거피 말반양 갱미사막 이미자죽 반수 하봉령 죽수 이미식지 번역문 산후에 고심하는 바는 없는데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든 백복용 반양, 맵쌀 3호를 준비한다. 맵쌀을 삶아 죽을 만드는데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백복용을 넣고 푹 익혀 임의대로 먹는다. 조리법. 백복용 0.5냥을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만든다. 2. 맵쌀 3업을 삶아 죽을 만든다. 3. 맵쌀이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백복령 가루를 넣고 푹 끓인다.